여수해양경찰서 박재수 서장은 거문도 인근 해상 290톤급 선망 어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7분경 여수시 거문도 남동방 약 920m 해상에서 290톤급 어선 A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신고 접수 후 연안 구조정 및 인근 경비함정 등을 긴급 출동시켜 사고 어선 A호에 탑승하여 승선원 안전을 확보 후 화재 진압에 나섰다. 사고 선박 A호 선미 측 타기실과 샤워실에서 많은 연기가 발생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기 배출과 함께 불꽃을 소화수를 이용해 진화했다. 해양경찰은 화재 경실에 불꽃 화재를 진화 후 잠재 화재 처리를 위해 사고 선박을 거문도 서도항으로 예인 후 거문도 소방대원들과 함께 4시간여 만에 잠재 화재를 마무리했다. 사고 어선 A호는 해상에 투묘 중이었으며 기관장이 화재 알람 청취 후 선원들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았고 최초 선미 샤워실 부분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개요를 파악하고 화재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화 방송 여수 김기남 기자입니다.